튀기네. 똥 차버립니다. 스페어립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자, 오늘은 술과 삼겹살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가시죠. 어디 가는데 일로야. 오늘의 콘텐츠, 뼈대 있는 삼겹살. 장난 아니죠? 이따가 보면은 더 대박일 거예요. 두툼해가지고 장난 아니거든요. 빨리 가서 굽시다. 맥돈 뼈대 있는 삼겹살. 야, 이마트에서 이거 볼 때마다 한 번씩 사보곤 싶었었는데, 우리 스페어립 바르는 럽을 뿌리는데 그냥 소금 후추 할 때보다 파프리카 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색깔이 잘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는 소금, 후추, 파프리카, 설탕까지. 오, 뼈 삼겹 진짜 좋다. 자, 이제 요거를 훈연을 해볼게요. 케틀 그릴에 15분 정도 상온에 좀 놔두면서 이렇게 그 사이에 그릴을 불 피워주고 또 할 거 하고 갑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비가 옵니다. 한 150도로 빡세게 가야 돼서 그래서 고까지 하고 얘들은 다 태워서 여기 앞에 붙이. 자, 한 뭐 10분 15분 지나면은 이제 소금이 닿았기 때문에 삼투압 때문에 이렇게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서 러비 이제 안 떨어지고 잘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깔끔하게 반말 존댓말 자꾸 섞어서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깔끔하게 원래라면은 내가 지방을 항상 두꺼운 쪽을 요로 앞으로 하라고 하잖아. 근데 요거는 뼈가 있기 때문에 뼈를 좀 잘 익혀줘야 되거든. 뼈에서 핏물도 잘 나오고 이래서 뼈 쪽을 먼저 이렇게 깔아놨다고 항상 이 제일 끝에 돌리는 게 아니고 지금 불 있는 위주로 불이 딱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약간 이렇게 조금 가까이 둬야 돼. 이게 삼겹살이 생각보다 두껍고 뼈라 가지고 지금 뼈 쪽이 조금 잘 안 익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아마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한 150도에서 자 이제 닫자. 네. 버번 위스키 바베큐 소스를 만들 건데 메이커스 마커를 쓸 거고요. 또 문추 바베큐 소스. 제가 이 바베큐 소스 만드는 레시피를 제 예전 영상 찾아보시면 올려뒀고 만들기 귀찮다, 이 여러 가지 재료를 다 굳이 이걸 사가지고 만들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스토어 문추 유공방 버터 뭐 한 큰 두 큰술 정도 넣고 일단 끓여주겠습니다. 버터를 좀 풀어주다가 이 버번 위스키는 정말 거의 마지막에 넣어줄 거예요. 초반에 넣어주면은 이게 너무 많이 날아가서 향이 많이 날아가거든요. 메이플 시럽, 코스트코 가면 파는 메이플 시럽. 이거 먹으면은 나는 치사량이 나서 죽을 수도 있어 진짜로. 간 못 봐요. 간을 못 보는 게 아니고 난 죽는다니까. 샷 두 개. 어우. 감독님, 냄새 어때요? 냄새 나지 않아요, 벌써? 버번 향이? 네. 와, 장난 아니다. 알코올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 섞고, 이렇게 섞였다 싶으면 바로 떼면 돼요. 근데, 나랑 인형이 둘 다 술을 못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먹으면은 둘 다 뿅 가기 때문에. 먹어볼게요. 날려야 될 것 같아, 나는. 나는 못 먹을 것 같아. 오, 아, 술이 계속 그냥 술이야? 계속 끈적끈적한 느낌이 돼야지 지금 딱 요런 질감이 딱 좋은 질감이야. 이게 안 끊기잖아? 이런 바베큐 소스 한 번도 맛본 적 없을걸요? 자, 살짝 오,
완전 고급스럽죠. 너무 비싼 맛이 나는데. 비싼 맛이 날 수밖에. 지금 이거 샷두 개면은 2만 얼마인데 지금 이게. 자, 이제 올라가서 온도 체크 한 번 더 해보자. 오, 죽인다. 색깔 뭐 벌써 잘 났고요. 지금 뭐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냥 뭐 70도 정도면은 그냥 다 오케이인데, 더 구워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서 삼겹살은 솔직히 편하게 하면 돼. 오, 냄새 막 기똥 차버리네. 응? 와, 죽었다. 기똥 차버린다. 한 20번 더 굽자. 자, 진짜 인형이 아니면 까먹을 뻔 했는데, 요 파인애플도 제가 그 소스 발라서 익히려고 했거든요. 파인애플도 잘라서 이렇게 소스 딱 발라가지고 익혀서 먹으면은 완전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너무 맛있는데요? 오, 잘 골랐다. 맛있어. 좀 열어내 바깥에 바로 구워야 돼. 여러분, 지금 2시간 정도 지났고, 와. 죽인다. 와. 이거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먼츠 베이컨. 파인애플 볶음밥에 저 이마트에서 사온 발리 나시고랭. 저거 전지현 씨가 선전하는 거 아니야. 조금 맛있어. 어, 주스. 다음에 눈대중스. 어, 냄새 바로 나. 맛만 보고 살. 괜찮은데? 괜찮아요. 그럼 소금. 제가 물까지 가는 거지. 접시. 보스. 왠지 레몬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레몬 한 개만 가지고. 와, 죽인다 이거. 오늘의 볶음밥. 와, 죽었다 이거. 어떻게 플레이팅 할까? 아, 네 개 너무 빡신데? 뭔가 최악의 플레이팅이 되고 있는데? 나 짜증나. 나 플레이팅 진짜 안 될 때 너무 짜증나. 플레이팅 망했을 때는 소스로 커버 치는 거야, 소스로. 이렇게 좀 뿌려보자고. 어? 너무 넓은데 면이? 이거 고수는 왜 다 시든 거야, 이거? 어? 아니야, 괜찮아. 잠깐 안 좋아 보이는 거야. 뭔가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점점 살아나는 것 같지 않니? 아니니?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니야? 어때서? 어? 죽이네. 뭐가 엄마? 죽이네. 어? 버번 위스키 바베큐 소스 뼈 삼겹 완성. 완성. 이렇게 볶음밥 조림이랑. 응? 저 알아서 퍼가요. 네.
그건 요거 들어주고. 와, 와. 우와, 토크 들어가는 거. 기똥찹니다. 와. 한번 칼로 썰어 볼게요. 제가 뼈를 그냥 이렇게. 와, 이거 뭐 그냥 칼 될 것도 없다. 와, 죽었다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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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촉촉한지, 촉촉. 야들야들 마. 그냥 한 입에. 자, 걸리지 마시고. 이 삼겹살 미개를 입천장에 대고 혀로 누르면 그러니까. 부셔져. 이것도 한번 봐야지. 와. 자, 한번 보여줘, 표정. 과즙이 주스. 아, 진짜 주스 같아 거의. 고체 주스 정도. 아, 이게 진짜 이거. 또 우리 편집자님 또 납치 리액션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편집자님 오늘 없네. 이거 해줘야 되는데. 자, 와, 이거 막. 요게 스페어립이죠, 스페어립. 응? 요게 스페어립입니다. 자꾸 맛있으면 사투리가 너무 많이 나오네. 스페어립입니다. 자, 드셔보세요. 딱 잡고 한번 딱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좀 팔아야 된다 이거. 진짜 맛있어. 오. 이런 가짜 리액션. 가짜 리액션 금지합니다. 아, 이러면 사람들 오해해요. 자, 이거만 팔아도 부자 되겠다. 살짝 기름지긴 한데 고수랑 기똥찹니다. 우리가 항상 바베큐를 하기 때문에 맛은 있는데 먹기 부담스러울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맨날 바베큐 테스팅하기 때문에 맛있어도 많이 먹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한 개 순삭.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한 개 순삭.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입에 안 떨어져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뭔가 나와 시청자님들에 대한 소통이 조금 더 있어야지 이렇게 뭔가 좀 애착관계 형성이 조금 덜 된다고 해야 될까. 우리 채널 뭐 장자기, 훈연이, 뭐 러비들 뭐 정말 다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네가 맨 처음에 한번 얘기했던 그 문지기가 우리 문지기가 진짜 괜찮은 것 같고 뭔가 문츠의 채널을 지켜주는 그런 시청자들. 네, 문지기. 네, 우리 문츠를 지켜주는 문지기 여러분들. 문지기. 안녕하세요. 자! 자, 이번 영상도 중간에 중도 이탈 안 하고 끝까지 지켜주신 문지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바베큐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이런 걸 정말 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좀 안 되니까 나중에 진짜 그런 거 모이면은 제가 이때까지 했던 메뉴들 중에 뭐 정말 먹고 싶다 하는 메뉴들 몇 개 추천 받아가지고 그때 진짜 제가 원 없이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료로 제가 사비 드려가지고 진짜 뭐 한 30명이든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거든요. 진짜 구독자 모임 한번 합시다. 언제 할지 모르겠어. 코로나 이거 미치겠다 사람. 진짜.